새누리당이 내놓은 경제위기 해결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법안인 이른바 노동 4법안에 통과였습니다. 오늘 오전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자로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가 나섰습니다. 청년 실업 등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분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할 만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정부 정책에서 실종됐던 대기업의 책임 경영 등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거론했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정 원내대표가 연설의 3분의 1 이상을 할애한 내용은 정규직의 양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법안인 노동 관련 법안의 통과를 통해 중양 평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바로 이 중향 평준화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사회계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노동자들의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야당에선 문제에 대한 진단만 있을 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